우리 당의 영도 밑에 러동당 시대 산간문화 도시의 조령으로 훌륭히 존변된 삼지연시 현대적인 병원이 새로 일어섰습니다. 보건의학적 요구와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삼지연시 인민병원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모든 과들이 최신 의료 설비와 기구들이 급전이 갖춰져 있으며, 문고리 의료 봉사 체계가 구축되고, 의료 봉사의 정보화가 실현돼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신속 정확히 할수 있게 됐습니다. 경려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지방인민병원의 본보기로 훌륭히 건설된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원식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한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최상곤 동지, 보건상 오춘복 동지, 양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태일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병원 종업원들, 삼지연시 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원사를 리일한 동지가 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지방인민병원의 본보기로 훌륭히 건설된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노동당 시대 산관문화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된 삼지연시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병원을 건설하고 뜻깊은 10월 명절을 계기로 개원하게 된 것은 삼지연시 인민들만이 아니라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사는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삼지연시 인민병원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에서 살며 일하는 삼지연시 인민들이 가장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높은 수준에서 일도 세워주신 우정 깊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연설자는 혁명의 성지에서 사는 삼지연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삼지연시 인민병원 건설을 중시하시고 관심하시며 건설 전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시 인민들이 첨단 수준의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게 하시려고 기술 과제서와 설계부터 멀리 앞을 내다보며 최상의 수준에서 작성하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셨으며, 시공도 전투력이 강하고 건설 기능이 높은 인민군 부대가 마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건설 정령을 수시로 요의하시며 수많은 현대적인 의료 설비와 기구들, 시약과 재료들, 치과용 의약품들을 품두려 마련해 보내주신 데 대해 격정에 넘쳐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일떠선 삼지연시 인민병원은 보건의학적 요구와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지방인민병원의 표준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원만히 구비된 입원실들과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치료실, 어린이들의 놀이장들과 실내공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구성요소들이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삼지연시 인민병원이 일떠섬으로써 시안의 인민들은 물론 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답사하는 온 나라 인민들도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현대적인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삼지연시 인민병원에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병원을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운 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지연시 인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열화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며 사회주의 복원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연설자는 보건부문에서 온 나라 시군인민병원들을 삼지연시인민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치료예방기관들과 방역단위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향시킬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두가 인민의 천하제일다건을 현실로 펼쳐주는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를 위해서 혼신분투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에서 자랑찬 승리를 일으켜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인민의 병원을 일떠세워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높으신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지극한 정성과 높은 의학적 자질을 갖춘 우리 당의 붉은 복원 전사가 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